오늘은 26번째 강의 실물교훈 제25장 달란트 본문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곧 이 세상을 떠나실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들은 그냥 가만히 시간 보내면서 재림을 기다릴 것이 아니고 뭔가 열심히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을 해라 하고 주고 가신 것이 달란트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후로 나오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여기 주인이 각각 종들에게 금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이제 나눠주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이 종들이 자기들이 받은 원금과 거기서 남긴 이윤을 다 주인에게 갖다 드리지요. 왜 그랬을까요? 원금도 주인이 준 것이고 거기서 남긴 이윤도 주인이 준 원금에서 이윤을 남겼기 때문에 이것이 다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일하는 자들이 종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면서 산다고 할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 금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달란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이 달란트는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것에 관계없이 또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관계없이 모든 선물과 재능을 다 포함한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에 가지고 나온 선천적인 것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개발되고 있는 후천적인 것 이런 모든 재능들, 그 다음에 육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선물 그리고 모든 재능을 다 포함해서 달란트라고 한다는 걸 오늘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주로 이제 달란트 하면은 우리가 가진 좋은 재능 이런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 저분은 참 좋은 달란트가 많구나.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데 보면 자, 시간도 달란트, 건강도 달란트, 힘도 달란트.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살아가는 모든 것을 이 달란트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 안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잘 활용할 때에 이 달란트는 점점 증가해서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좀 고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과목을 공부를 하면서 이 과목이 너무 길어요. 지금 여러분이 읽기만 해도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강의를 하자면 이거 매 시간분의 강의가 돼야 될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하나하나 다 지금 나열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부분만 이 주제에 중심되는 중요한 부분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이 책을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 이 과목은 여러분이 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이 주제를 좀 꼼꼼히 읽으면서 가족 예배에서나 또 가족 영적 친교 시간이 말씀 나누는 시간들이 있다면 이 주제를 가지고 좀 한 주제 한 주제를 다루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칙에 가치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부분은 그냥 공부하고 아 이런 것이네 하고 여전히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을 하고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재정,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이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내가 어떻게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것은 어떤 영적 대혁신이 일어나야 오늘의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이런 내용이에요. 말하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이 오늘의 과목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과목들이에요. 우리가 조금씩 알고 뭐 상식적으로 교양적으로 아 이건 이렇게 말은 해야 되고 아 이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가벼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는 그런 목적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을 활용하고 살아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분을 전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다가 나와 내가 전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잠깐 이 땅에서 받은 선물들, 잠깐 우리가 받은 재능들,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하려면 뭐부터 먼저 시작이 돼야 되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이 거듭남의 경험이 무엇인지 이거부터 우리가 알아야 오늘의 이 과목이 이대로 될 것이에요. 자, 좀 말씀 볼까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다음 고린도서 5장 15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실 때, 이것이 의의 옷을 입는 것이고, 이것이 영생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의 경험이라는 걸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이제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이 주제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참 구체적인 우리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그냥 우리가 글자로 이론으로 교회 가서 열심히 그냥 말씀 듣고 기뻐하고 그냥 우리가 조금 시간 되는 대로 선교하면서 그 열심히 그냥 신앙 생활 이런 게 아니고, 오늘 이 주제를 보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 다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구원이 주님으로 인하여 얻어졌다면 주님으로 인하여 얻은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요, 이게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제가 늘 제 간증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죽음을 대신하고 그분이 죽으셔서 내가 다시 살았구나, 내가 하늘 백성이 되었구나, 영생을 얻게 되었구나 하는 이 큰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그분에게 드리고 싶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늘 그런 간증하지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내 모든 것은 주님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앞으로 살아갈 내 인생도 주님 것입니다. 여기에는 나의 모든 것, 내 힘과 내 재정과 내 시간과 내 건강과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목숨, 내게 연결되어 있는 내 가족과 내 영역 안에 있는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이게 다 주님 것입니다. 이게 그분의 사랑의 반응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헌신과 고백이에요, 이게. 이렇게 우리 자신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하늘을 다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선물의,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원은 산다 하는 것이 나를 다 드리고 예수님을 사는 것, 죄를 드리고 영생을 사는 것.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거 참 수지 맞는 장사라 그랬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오늘의 이 모든 주제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가르침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말씀을 좀 읽으면서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 자신을 아울러 그분에게 바치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바친 것을 순결하게 하시고 고상하게 하셔서 그것으로 동료 인간들을 축복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도록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신다. 아, 참 기가 차는 말씀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에게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다 받으시고, 예, 여기 보니까 순결하게 하시고 고상하게 해서 우리에게 다시 돌려준다 그랬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진 재정이나 시간이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그대로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제자가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해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가진 소유를 다 그냥 주님께 드리고 그냥 이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치고 그냥 다 나눠줘버리고 그냥 다 없애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제자인가? 그런 게 아니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 한 부자가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에 네 착하신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이 부자는 그저 슬퍼하고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이 부자가 슬퍼하고 돌아갔다는 것은 자기가 받은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지요. 이것을 모른다는 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놨다는 이 사실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도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런 정신으로 계명을 지키고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얘기를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연결을 시켜서 이해를 해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할 때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임하시지요. 그러면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내 자신을 위해서 살 때는 이것이 참 거룩한 재물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죄인 손에 들려진 돈은 죄를 누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고 죄인 손에 뭔가가 들리워져 있다면 그것은 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 자신이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주인이 주님이 되었을 때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주님이 사용하실 때 이것은 거룩한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내용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해서 드리게 될 때 순결하게 하시고 더 고상하게 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축복스럽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전하는 일에 쓰도록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살 때에 내가 내 것으로 사용하던 그 재물하고 나를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셨을 때에 이것이 다른 각도에서 다른 목적에서 이것들이 사용이 될 때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이것들이 사용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할만하지 않습니까? 아, 오늘의 이 주제는요 제가 이미 30여 년 전에 제가 예수님 만나고 주님, 제가 주님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가르쳐 주세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저 그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헌신과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찾고 알고 싶어서 이 말씀들을 공부할 때에 그때 제가 실물교훈을 한 번 다 읽었는데 그때 저에게 가장 인상 깊게 들어왔던 것이 지금 오늘 바로 이 달란트예요. 물론 이 중에는 많은 부분들이 제 생애를 바꾸는 복음이었지만 오늘 이 달란트 비유 이걸 제가 읽을 때에 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쓰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되었고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대로 제가 정말 100% 잘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이 말씀에 근접해서 가깝게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결심하라고 움직이고 살아왔어요. 지금에 와서 뒤돌아보면 참 후회스러운 일도 많고 아 그때 내가 이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지금도 아직도 내 모습에서 이것이 완벽하게 나는 이대로 합니다 하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의 이 주제에 해당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따라오려고 결심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결정하고 내 인생을 바꾸어 살아왔을 때 오늘 이 말씀에서 주신 그 축복들이 지금 다 내 것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절대로 이 가르침은 그냥 글자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공부하고 이해하고 지나갈 내용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내 인생을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말씀의 그 원칙에 따라서 움직여지게 될 때 그것이 조금은 어설프고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엄청난 축복을 나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남아있는 인생 길지 않아요.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구원의 복음을 알고 있었다면 믿음의 의의를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그냥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정도로 이해했다면 오늘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도록 여러분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고 뜻을 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한번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걸 조금 해본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30년, 40년 전에 나의 인생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과 앞으로 내가 바라보는 내 미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걸어가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저는 그동안에 베델에서 한 30년 이상을 이런 봉사를 하면서 살아왔을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 너무 많고 오늘의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서 내 일터에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결과들을 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30여 년 전에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30년 이상이 지난 오늘에 보면 이 말씀들이 전부 내게 온 축복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고 공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지금 이제 제가 중요한 부분들을 좀 읽어드리는데요. 이 말씀들이 사실이라는 것. 이것이 제 경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입증되고 증거되어 온 내용들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모든 사람은 다 이 무한한 값으로 산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보물을 이 세상에 부어주심으로써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하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각 사람의 의지와 애정과 지능과 심령을 다 사셨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의 소유이다. 모든 사람은 그분을 위해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저희가 이 요구에 어떻게 응했느냐에 따라 큰 심판날에 그것에 대해 회개해야 할 것이다. 예, 잘 들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함부로 사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다 와서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금 저렇게 사망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전해줘야 그들도 영원한 영생을 위한 삶을 살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모든 이 혜택은 주님이 자신의 생명의 값으로 사신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갔을 때에 우리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돼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행위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 의가 우리에게 주는 변화된 삶이 이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한 번 주어진 이 은혜의 기회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살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선물을 가지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계속 넓어지는 무제한의 감화력, 즉 당신을 하나님과 온 인류에게 연결시키는 감화력을 가졌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에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없게 하는 감화력을 주셨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동료 인간과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대가족의 일원이 되어 있으므로 상호간의 의무를 지고 있다. 아무도 사람들을 떠나 홀로 살 수 없다. 이는 각 사람의 행복이 각각 다른 사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다른 사람의 행복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다. 지금 읽어드린 이 단순한 말씀 속에는 우주의 대원칙이 되고 있는 사랑의 법칙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이 사랑의 생명의 법칙이 어떻게 하늘의 생명을 받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되어서 사랑의 대순환이 이루어질 것인가. 지금 이런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회복되어 다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그 그림을 지금 이 단순한 말씀 속에서 다 그려놨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지금 보세요.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어서 사과나무가 먹고 삽니까? 그것을 맺을 수 없는 다른 존재들에게 양식으로 나눠주고 있지 않나요? 밭에다 씨를 심고 곡식을 키우고 채소를 심고 뭐든지 심어놓으면 이것들이 열심히 자라나가지고 다 누구에게인가 공급해주고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세계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창조된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은 다른 존재들에게 무엇이든지 나눠주고 있습니다. 곤충 하나도 봉사하고 있고 식물 하나도 다 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의 세계를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연구를 해보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돼 있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 넣어두신 사랑의 법칙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이 천년계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식물은 태양으로부터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합성을 시켜서 우리에게 산소도 주고 우리가 살아갈 에너지 양식도 만들어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걸 받아 먹고 우리의 에너지로 사용할 때에 이 받은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살 것인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못 가진 자의 필요를 위해서 나눠주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게 큰 원칙 속에서 봉사의 법칙, 이것이 바로 사랑의 법칙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공과를 가르치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 대사랑의 순환의 법칙을 가르쳐서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며 목적이 뭔지 이렇게 살았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 이걸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을 통해서 자녀를 가르치고 학생들을 가르쳐서 그분이 내 안에서 이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도록 내가 어떻게 봉사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 진리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젊은이들에게도 후배들에게도 가르치라는 것 아닙니까? 자, 그 다음 말씀 좀 볼까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생애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결된다. 봉사의 법칙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고리가 되는 동시에 우리 동포들과 연결시키는 고리가 된다. 이 봉사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동시에 우리 이웃들, 동료 인간들과 연결되는 고리가 되는 것이라. 연결고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서로서로 봉사를 통해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상대방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일을 통해서 상대방하고도 연결고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고리가 됐지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웃에게 그 생애를 살 때 이웃하고도 연결고리가 되지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고리로서의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 얼마나 축복스럽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뭔가를 주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게 된다 이 말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주기 위하여 구함 그 장에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신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법칙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봉사하려고 할 때 그 봉사할 수 있는 모든 정신과 물질과 에너지와 재정과 재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인 줄 안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이 땅에서 하고 살 때에 끊임없이 우리는 하늘의 무한한 창고에 들어있는 그 보화와 재정과 그 지혜를 받아서 이웃에게 나누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될 때에 결국은 내가 하늘 백성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봉사하라는 이 법칙은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내 품성을 개발하고 발달하는데 이런 일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이 하늘에 들어갈 품성으로 준비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이 모든 선물들은 바로 나를 하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뜻 아닙니까? 그 봉사는 내 것을 주면은 시간도 손해보고 재정도 손해보고 내 인생도 손해본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따라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들을 살게 하기 위하여 봉사할 때에 나는 하늘의 무한한 자원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축복스러운 이 특권을 여러분 이거 포기하고 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생각에 놀라운 개혁과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음에 말씀 볼까요? 달란트는 사용할수록 증가된다. 성공은 우연히 되는 것도 아니고 운명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성공은 하나님의 섭리를 수행함으로 얻는 것이다. 즉 믿음과 깊은 사려와 덕성과 견인불발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보수이다. 여러분 성공했다 할 때 그 성공은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도 어떤 사람이 성공을 했다고 하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해지는 그런 성공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전적으로 헌신하고 그 일에 견인불발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지금 보면 상당한 지위도 재력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처음 시작할 때에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가진 작은 것들을 키우고 키우고 키워서 정말 그 일에 전력을 쏟아서 열심히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일에 자신을 투자하고 그 일을 추구해 나갔을 때에 결국 그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성공은 그냥 타고난 운명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만나실 때 이것은 대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발전시키고 키워주신다는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것,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지혜, 이 모든 것, 우리의 재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는 그런 방법대로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이것들을 다 사용할 때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수고해도 결실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재능들은 이게 물질적이거나 영적이거나 지식적이거나 우리 인체의 모든 기관이거나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갈 때 하늘의 것을 받아서 이웃에게 나누면서 하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갈 때 최대한으로 개발되고 발달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들은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모든 기능들이 점점 개발되고 발달되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하나님처럼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특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한 분신으로 만드셔서 함께 사시기를 원하셨고요. 나무 가지가 나무 덩치에 붙어 있으면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생명 에너지를 가지가 다 받아서 누리면서 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서 그 나무가 주는 그 일을 만들어내면서 나무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열매가 다 만들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어야 사과나무의 영광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연결되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풍성함이 우리의 것으로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걸 그걸 아담 하와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 우주 국민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인간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실패한 그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의 공격을 받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이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실 때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지구는 우주의 교과서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곳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하나님께 욕이 될 수도 있고 영광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많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겸손하게 시작해서 한편으로는 더욱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하면서 다른 편으로는 자기가 아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여 주는 사람은 온 하늘의 보물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가 빛을 나눠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 많은 빛을 받게 될 것이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 명백하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딱 내 거네요, 내 거. 여러분, 제가 가진 게 있나요? 아는 게 있나요? 뭐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정말 가진 것도 없고 볼품없고 정말 이 세상에 쓸모없는 하나의 인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제 저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알면 그거 가르쳐주고 또 조금 알면 그거 가르쳐주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없는 자들에게 나누고 내가 가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다 주는 이런 나눔을 시작했을 때 더 필요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늘 구하게 됐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늘의 것을 채워주셔서 지금 여기 말씀처럼 많지 않은 지식이나 재물이나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온 하늘의 보물이 바로 나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가져서 많이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알아서 많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걸 가르칠 때 거기에서도 더 알아지고 내가 가진 걸 나눌 때 더 부여해지는 것.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힘은 쓸수록 생기는 것. 환자들이 힘 없다고 맨날 누워 있으면 있는 힘도 잃어버리지만 그 있는 힘을 다 발휘해서 움직이고 운동하고 활동하고 가족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힘을 자꾸 쓰면 힘이 생겨요. 주로 환자들이 정신적으로 죽어가는 것은 나는 환자니까 이제 아무 일도 안 해. 그리고 모든 일을 다 놔버리고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기를 바라고 가족이 자기를 보살펴 주기를 원하고 자기가 쓸 수 있는 힘은 쓰지 않을 때 가지고 있는 힘은 점점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환자들에게 날 일어나서 활동하라 그러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가족을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음식도 만들고 밖에 나가서 정원에 풀도 뽑고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정신을 차리고 일을 하려고 하면 힘이 생기는데 정신을 놔버리고 몸을 놔버리고 그냥 나는 못해 하고 앉아있으면 그건 점점 가진 것도 다 잃어버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쓰지 않을 때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 작다고 쓰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쓰지 않을 때 있는 것까지 다 잃어버린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을 나누라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도 이 공부를 하면서 참 많은 깨달음과 배움이 오거든요. 제가 옛날에 알고도 잊어버린 것이 다시 살아나고 몰랐던 것이 다시 밝아지면서 지금 이번에 저는 이 실물교훈 책을 읽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면서 막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나 좀 힘드니까 또 1월달에 세미나 오니까 나 그냥 좀 쉬어야지 뭐 몸을 좀 충전하기 위해서 좀 쉬어야지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고 내가 휴가를 가졌더라면 이 보화들을 제가 발견하지 못했을 것들이 얼마나 많이 발견되는지 몰라요.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나누어 주려고 할 때에 끊임없이 더 많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늘에서는 기다리고 계시고 하늘 창고 문은 열려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나마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받은 빛을 전하면서 다 받은 것들이에요. 실제로요, 설교를 하면서 전할 복음이 그 즉시에 깨달아지고 오는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작은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려고 할 때 하늘에 큰 것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라, 그리하면 내가 줄게. 이 약속이 우리의 전반적인 삶 전체에 다 해당하는 약속들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가졌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뜨거운 감화와 깨우쳐주시는 그분의 역사가 없으면 이것들을 가지고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의 자선사업에 불과한 것이에요. 지금 말씀 하나 볼까요? 학식과 달란트와 웅변과 선천적 또는 후천적 재능을 다 가졌다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한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없고 단 한 명의 죄인도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없다. 이와 반면에 만일 저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선물을 갖게 된다면 아무리 가련하고 무식한 제자일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이 우주에서 최고의 감화를 끼치는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이다. 참 오늘 우리에게 희망적인 축복이 되는 말씀들 많이 주셨네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게 될 때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내 마음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일깨워 주실 때 이 말씀을 받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을 하게 될 때 이방인들이 가지고 쓰는 그 그런 물질처럼 사용되는 게 아니고 그 가진 것들을 가장 순결하고 고상한 그런 감화력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할 때 이 감화력은 별로 가진 것 없고 아는 것 없는 사람이 끼치는 감화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힘으로, 그 감화력으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것들이 나갈 때 이것이야말로 온 우주에 끼치는 감화력이 될 것이라. 자, 우리 이런 사람이 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저는 이렇게 좀 살고 싶네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이런 말씀들을 다시 깨달으면서 이번에 제가 이 실물교훈을 공부를 하면서 내가 옛날에 이 말씀들을 봤지. 그리고 이렇게 시작을 했지. 그래서 이렇게 됐지. 그런데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면 너무나 실수도 많고 너무나 잘못된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러잖아요. 지나온 길 뒤돌아보니까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이라는 거. 그런 것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 인생을 다시 젊음으로 회복시켜서 나를 20대, 30대로 돌려주면서 이 길을 다시 걸어가라 하면 나는 절대로 그건 나는 안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 지금까지 걸어온 이거 너무 힘들어. 나 이거 두 번 다시 이 길을 나는 못 걸어온다. 알고는 걸어올 수 없는 길을 나는 지금 걸어왔다고. 참 힘들었거든요. 정말 힘든 거 생각하면 너무 힘든 게 많아요. 그 힘든 과정 속에 내가 안 돼서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를 지금까지 하늘과의 생명의 줄을 끊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분은 우리 예수님,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공부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할 때 모든 거 다 지금 접어버리고 지금 주신 이 말씀으로 나는 지금 내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 저는 이 땅에 결코 길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 만약에 눈이 밝고 내게 시간이 있고 여유가 주어지고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정말 이대로 좀 말씀대로 이대로만 살아서 진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온 우주 세계 국민들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화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감화력을 주는 사람이 좀 되고 싶다. 정말 이거 제가 하고 싶어요, 지금. 정말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정말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내게 주신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파해서 증거해서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런 변화를 받고 주변에 이 감화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회복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봉사가 있다면 지금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뒤돌아보면 너무나 후회스럽고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을 것을 하는 이런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말씀 한 대목을 읽어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이고 세속적인 사물, 곧 영원한 사물과 비교할 때에 하나의 작은 원자에 불과한 일들을 위하여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에 온 정신을 쏟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엄숙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사 현세의 일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다. 인생은 헛되이 보내기에는 너무도 짧다. 우리가 영생을 위하여 준비할 은혜의 기간은 불과 며칠밖에 없다. 우리는 낭비할 시간도 없고 이기적 오락을 위하여 쓸 시간도 없고 죄에 방종할 여가도 없다. 내세, 즉 영생을 위하여 품성을 개발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조사심판을 위하여 준비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사람은 겨우 생을 시작하자마자 죽기 시작한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데 대한 참된 지식을 얻지 못한다면 간단 없는 세상의 수고는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모든 시간을 근무하는 날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늘집과 불멸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를 적합한 자가 되도록 준비할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해주신 이 말씀 예수님 안에서 모든 말씀이 내 힘이 되고 양식이 되어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경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